오늘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닷컴을 설립해 인터넷 유통에 혁명을 몰고 온 사람인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입니다. 그가 만든 아마존 플랫폼에서는 지금도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베프 제조스는 1964년 1월 12일에 태어납니다. 베조스의 친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청소년이었고 친모는 17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생긴 10대 부부의 삶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베조스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새 아버지는 훗날 석유기업 엑슨에 입사해 경영진에 오르는 등 베조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베조스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열이 뜨거웠던 부모의 선택으로 PC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컴퓨터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베조스는 프린스턴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프린스턴에서 배운 것은 내가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졸업 후 베조스는 인텔이나 AT&T 같은 대기업을 마다하고 벤처기업인 피텔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베조스는 회사의 2인자에 올랐고 금융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던 베조스는 온라인 서점을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베프 제조스가 생각한 1993년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책을 판다는 건 공상에 가까웠는데 여기서부터 아마존이 탄생합니다. 베조스는 인터넷에 관해 조사를 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년 인터넷 사용량이 2,30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조스는 곧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임을 직감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합니다. 베조스가 아마존닷컴으로 온라인 서점을 창업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서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자신에게 가격 할인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싸게 팔고 무료 배송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결국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신간은 정가의 40%까지 싸게 팔았고 한 권만 사도 주소지로 배송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팔수록 손해였고 아마존닷컴은 금세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아마존닷컴은 28억 달러라는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손실은 14억 달러였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손해인 셈입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휠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휠은 동력 없이 일정한 관성만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하는데 이는 처음 차를 굴리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조스는 이런 플라이휠 전략을 생각하며 아마존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2007년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한 베조스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79달러의 연회비를 내면 모든 고객에게 킨들을 무료로 주고 주문 후 이틀 내에 도착하는 특급 배송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는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열기구형 공중 물류창고를 만들어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상점 아마존 고를 런칭하여 오프라인 잡화점에서 직원조차 없애는 획기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는 오늘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은 인류의 문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